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 취약점 진단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닉토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웹 취약점 도구들이 있는데 이 닉토는 얼마나 이제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지 실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닉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 기반의 이제 웹 취약점 도구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픈 도구 했을 때 그래도 최신까지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느냐,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현재 닉토 같은 경우도 2023년도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자주는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칼리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나 이제 오픈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실무에서는 이제 뭐 오픈 도구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또 이제 웹 취약점 진단 도구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도구라고 한 기준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료 도구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유료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크리틱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요거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스캔이라고 하는 도구들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프 스위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버프 스위터 이제 프로 버전이 바로 이제 스캔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것은 뭐 저도 많이 사용했지만 요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요런 것들의 라이센스는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아크네틱스 같은 경우나 앱스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몇천만 원대,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몇 억대 정도의 라이센스를 제공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그런 패턴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실만 할까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하다가 환율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게 1년에 약 한 지금 500 불 정도인가? 제가 요즘은 좀 구입을 안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50불 정도부터 계속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500불 정도 되는데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보통 한 70만에서 80만원 정도의 수준의 그런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은, 아니면 회사에서 구입을 좀 해준다면은 할 만한 그러한 스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도구이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공격 패턴들이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그 스피드거든요. 좀 빠름, 좀 빠르게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다 갖춘 도구이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무료 도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것이 바로 이 닉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닉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나 패턴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요거의 이제 목적은 굉장히 이제 빠름입니다. 빠름. 정말로 이제 빠르게 스킵하듯이 점검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목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 같은 거 노출,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디렉토리 같은 경우나 접근 제어들,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닉토라고 하는 것으로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쪽에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현재 점검할 대상 같은 경우는 저도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이제 8180 통계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버전입니다. 5.5 버전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이제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앞에는 이제 우리가 엠맵이나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이제 포트 스캔을 하고 난 뒤에 이 포트들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면은 요거는 이따 이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H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 옵션, 뭐 URL 옵션 같이 사용하는데 마이너스 H 옵션을 좀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168.81 요 8180 대상으로 난 점검을 하겠다. 그럼 디폴트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제가 한번 점검하는 그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얘가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정보들을 중요한 것들을 현재 출력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편집 없이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수도 허용 정보 여부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불필요한 이제 관리자 페이지의 그런 매뉴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통캣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이러한 노출된 정보들을 쭉 골라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의 정보들을 크롤링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유의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들이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디렉토리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취약점 여부인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 CWE 넘버 값들까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취약점이라고 자기가 발견되는 것들도 빠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벌써 이미 점검은 다 끝났죠. 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보통 이제 웹 취약점 진단 동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은 바로 입력과 검증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들은 SQL 인젝션에 관련된 부분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RFI가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 입력과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들은 확실히 닉토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패킷을 확인해 보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있지만은 실제 점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되어 있고요. 그 목적으로 우선은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패턴들은 많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닉토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현재 이 서비스에서는 어떤 것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나중에 수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어떤 것들이 현재 허용되고 있는가.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메소드 같은 거나 이제 딜리트 메소드. 우리가 웹대부하고 관련된 것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메소드 정보들이 오픈이 된 것들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자 페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어떤 매니저 전령 그 정보들이 노출된 것들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페이지 정보들이 취약하냐 여부냐 그 취약한지 아닌지의 여부들을 확인할 때는 직접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라는 것이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어떤 페이지지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제 또 추가적인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캣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을 또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 통캣이라고 하는 요 페이지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디폴트 페이지인 이 통캣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요게 바로 이제 통캣이라고 하는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 형식으로 얘가 점검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근데 닉토는 그런 형태들은 아니고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디폴트, 기본적인 계정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이 그냥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을 할 때는 먼저 수동 진단, 이게 매뉴얼 진단을 하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입력과 검증들을 할 때 하기 전에 어떤 정보 수집 이 서버 쪽에서는 버전 정보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파일들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때 바로 이제 닉토라고 하는 요 도구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뒤쪽에서도 후에
후에 이제 뭐 플러그인 활용법들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건데, 대표적인 것들은 내가 요것을 이제 result.html 형식으로 나는 결과들을 뽑아내고 싶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결과를 포맷 형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포맷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결과물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맷은 HTML, 그 다음에 아웃풋은 result.html 한 페이지로 나는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부 옵션들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것은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result.html 페이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링크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HTML 형식으로 관리하셔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고객사한테 줄 때는 이제 DOC 파일이나 HWP 파일로 우리가 보고서를 상세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결과 증적 자료로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닉토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 좀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 정보들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뒤쪽에서 기회가 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웹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추려고 해도라도 잘 안 멈춰져요. 스레드가 이미 확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절대로 허락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들, 허락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아니면은 일부러 허락된 그런 사이트, 고객 서비스나 그런 허락된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요것들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